계속해서 용띠 주간 운세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점사 펼치겠습니다. 제가 미리 지금 전복 주사위를 굴려놨고요. 지화명이 2효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. 네, 지화명이는 일단 나의 태양이 땅 밑으로 진다라는 뜻이거든요. 일단 좀 이번 주는 좀 조심해서 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뜻도 있고요. 이번 주간 자체에는 나를 돕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인연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. 용띠분들은 12마리 띠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들이고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대장격에 해당하는 동물이란 말이죠. 12마리 중에서.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겪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별로 도움되지 않은 일 때문에 좀 주춤할 수가 있어요. 운적으로. 하지만 2호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은 건 아니고 살짝 다쳤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계속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. 이번 주간에는. 이번 주간에는 힘들어도 용띠분들의 포부대로 계속 나아가셔야 되고요. 놀라지 마시고 또 그 자리에서 복귀하셔야 돼요. 이번 주는 지나가는 시련이라고 보시면 돼요. 혹시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좀 옮겨보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제의는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요. 좀 감히 왔다 갔다 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자리가 제의가 올 수 있다면 이제 확 끌리는 자리가 아니라 좀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.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용띠분들도 이번 주간은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